빠르게 네,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어제는 40분이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1부에 많은 경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저께 네. 어떤 분이 출연하셨나요? 어제요. 어제는 저희 이승석 선수가 네. 네,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몸풀기 네. 게임이 아주 좀 어려운 분이 걸렸어요. 네. 아, 정말요? 네. 네. 그분이 이재동 선수 되게 높게 평가를 하고 가셨거든요. 지금 현재 닮고 싶은 프로게이머로 이재동 선수를 아 이승석 선수 아 이승석 선수가요? 네. 아우 네 감사드립니다. 이승석 선수 감사합니다. 네, 아 평소 친분 관계는 없으시죠? 네. 네. 뭐 야, 그렇죠? 같은 이렇게 활동하는 프로게이머들에게 닮고 싶은 선수로 손꼽힌다는 게 얼마나 좀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요. 예, 확실히 그 정도로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거고 이 개인 리그라든가 이 프로리그 안에서의 커리어가 네. 아주 뭐 이거는 이건 뭐 몇 장이 돼요? 예. 대본이 1번이 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대본이 이렇게 두껍지 않아요. 근데 이게 예. 지금 이 신인 그 수상 경력 때문에 네. 지금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수상 경력이 네. 이 대본 한 페이지를 다 지금 차지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2006년 제18회 쿼리지 매치 입상, 2006년 곰팀 웹셀 시즌1 16강부터 해가지고 16강 이런 거 왜 넣었죠? 네. 스타리그 2007 네. 우승, 곰TV 시즌4 우승, 그리고 아레나 MSL 2008 우승, 클럽데이 온라인 MSL 2008 16강 이거 빼고, 네. 예, 그 다음에 스타리그 0809 우승, 뭐, 스타리그 2009 우승, 뭐 우승만 세도 이거는, 뭐 이거는 다, 대본이 한 페이지가 나올 정도로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은 이런 그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추어 시절 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막 내가 만약 프로게이머만 된다면 네. 진짜 지금 있는 대회 다 먹을 수 있어 뭐 이런 자신감. 아, 뭐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하고 당연히 했는데 그래도 네. 그래도 뭐 보통 책 같은 데서 보면은 막 꿈은 크게 가지면 좋다고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만 그냥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음을 자신한테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되게 적극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능동적으로, 네. 네, 희망적으로 그런 생각을 네. 미리부터 하고 계셨구나. 네. 네. 좋아요. 그럼 뭔가 게임하기 이전부터 좀 승부욕이 강하셨습니까? 딱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고 뭐 사소한 거라도 막 친구들끼리 노는 자리에서도 난 절대 질 수 없어 막 이런 그 생각들. 뭐 그런 건 그 게임하기 전에는 그런 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게임을 하고 하면서는 좀 계속 아무래도 이렇게 제가 이제 직업으로 삼다 보니까 네.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한테도 지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계속 이렇게 더더욱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게임 하면서부터 프로게이머를 된 그 이후부터 그런 승부욕이 더욱더 많이 크게 이제 발동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아침에도 좀 운동을 하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기셨습니까? 예. 네. 축구 오늘 아침에 하셨죠? 예. 네. 누구랑 하셨나요, 축구를? 그냥 뭐 동호회 같은 데서. 클럽이 있군요. 사커 클럽. 그냥 조기 축구 같은 비슷한. 네. 그런 데도 나갑니까? 예? 네? 혼자 나가세요? 아니, 같은 게이머 동료끼리 나가세요? 아니요. 일반인. 개인적으로. 야, 조기 축구회까지 나갈 정도로 축구 열성 팬인 사람은 두 번째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승엽 해설. 네, 한승엽 해설 있고요. 예, 축구 클럽이 또 따로 네. 있고. 그 분은. 네. 그리고 연보성 선수가. 연보성 선수 또 네. 풋살 클럽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잠시 외국인들이랑 함께하는 아시아 대표로 지금 한국 대표를 출전하고 계시거든요. 예. 아, 정말요? 네. 한국 사람이 한국 대표요? 예. 네. 그 클럽에서. 그렇죠. 네. 아, 보성인가요? 네, 그래서 네. 태국인도 있고, 뭐, 이태리 분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오늘 이겼으니까, 아침에도. 예. 포지션은, 어떤 포지션을 오늘 하셨나요? 포지션은,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공격적인, 공격 수나 뭐, 네. 미드필더 쪽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골은 넣으셨나요, 오늘? 네, 골도 넣었어요. 골도 넣었고, 네. 이야. 여튼 뭐 오늘은 전체적으로 네. 컨디션이 아주 좋겠네요. 네. 예. 낮이고 게다가. 그렇죠.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정말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자주 나가시는 클럽이세요? 아니요. 가끔가다가? 네. 가끔가다 나가도 골도 터뜨릴 수 있을 정도의 팀이 아주 공헌도가 높으신 분입니다. 네. 예. 그 정도로 뭐 축구에 대한 열정이 정말 뛰어나시고요. 네. 네. 뭐 이상형이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질문을 하시는데요. 예. 이상형이 궁금하고 결혼은 언제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예전에도 물어본 것 같은데 좀 네. 기억이 안 나요 저희도.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때랑 지금이랑 같습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해요? 네. 사실 이상형에 대해서 크게 막 그렇게 구체적으로 네. 정해놓고 있질 않아서 그냥 오는 여자 안 맞고 네.
아, 좋아요. 되게 스타일이 좋아요. 아, 안 잡니다. 네. 뭐 스타일 좋은 거야, 뭐. 예, 이건 뭐 두 말하면 잔소리일 것 같은데. 인기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여성분들. 예. 예. 아, 이거 제가 생각보다 인기가 별로 없어요. 아, 근데 아, 이거는 예. 유재동 선수가 너무 좀. 사람들이 인기 많을 거라고 네. 보통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근데 네.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짜 진심으로 얘기해서 인기 많을 것 같습니다. 스타일이 되게 좋아요. 여성분들이 봤을 때 충분히 반할 수 있을 만한 네, 정도입니다. 근데 너무 좀 관심이 없는 듯 하니까 여성분들이 너무 이렇게 좀 그 풍요롭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풍족하게 살다 보면 부족함을 못 느끼거든요. 언제나 뭐 여성분들도 여성 팬분들도 네. 예, 주변에 이렇게 많은 이런 아, 뭐 스타 플레이어고 그리고 이제 딱 이상형의 기준이 없는 거는 이거 조금 위험해요. 그렇죠. 네. 사람 보니까 네. 이상형의 기준이 있는 사람은 금방 자기 짝을 찾습니다. 그렇죠. 아,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은 있거든요. 근데 네. 기준이 딱히 없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좋고 그냥 느낌이 좋은 사람이 좋다 이런 쪽은 네. 좀 이렇게 쉽게 못 찾습니다. 사람을. 네, 마음을 예, 줄 만한 사람을 빨리 못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제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네. 까다로운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거 되게 까다로운 거예요. 네. 이상형이 기준이 없다는 거 되게 까다로운 겁니다. 그거. 아, 네. 구체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네. 생각은 하는데 그 기준이 네. 되게 까다롭다. 기준이 눈이 보면 상당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은근 눈이 네.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준이 아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예. 네. 커트라인이 없어요. 네. 이걸 뭐 어떤 시험을 봤는데 이걸 통과할 이건 뭡니까? 지금 다 드론도 다 잡았죠? 예. 예. 네. 네. 뭐, 같이 뭐. 뭐 이제는 조금 여유있게 할 수 있겠는데요? 예. 네. 네. 많이 여유. 그러니까 기준 없고. 예. 어떤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 통과 기준이 아예 없으면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를 하라는 겁니까?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까다로운 스타일의 남자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좋게 생각하면 그런 거일 수도 있죠. 확실히 좀 어떤 스타일의 여자이든 간에 내가 맞춰갈 수 있다라는 맞춰 좀 가는 스타일이세요? 저요? 맞춰서 아, 저는 되게 그런 것도 잘 못해요. 제가 좀 완전 나쁜 남자인데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춰줄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기준도 없고 기준도 없고 맞춰주기 싫고 아, 제가 좀 네. 사는 데 있어서 네. 네. 그 여자 친구나 뭐 여자 그런 부분이 이성적인 네. 부분이 네. 좀 뒷순이라서 네. 그러니까 좀 순위를 매기자면 되게 그렇죠 지금은 또 뭐, 예, 프로 생활도 뭐, 하고 계시고 그렇죠 있으니까 예. 할 수 네. 있을 만큼 또 계속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네. 자기가 여태껏 쌓아왔었던 게 있으니까 네. 그게 뭐 다른 요소로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거는 네. 스스로도 원하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준은 나중으로 미뤘는데 외롭다고 생각해보신 적은 없나요? 제가 살면서? 아, 외롭다고요? 네. 아, 이럴 땐 좀 외롭다. 여자친구가 외롭다고 생각한 적, 뭐, 만초 게임을 할 때는. 네. 아무래도. 그니까, 그냥 평범하게. 네. 제, 그니까, 나이 때는 이제 뭐, 여자친구랑 놀러 가기도 하고. 그쵸, 데이트도. 보면은 또, 네, 데이트도 네. 많이 하고 하니까. 네. 네. 그런 거 보면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저는 대신 그런 부분을 이렇게 못하는 대신 그렇죠, 그렇죠. 다른 부분에서 많이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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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하면 뭐 마음이 편하니까 그럼요 여자친구랑 그 이재동 선수가 만약에 뭐 놀러 가고 이런 걸 포기함으로써 얻은 게 우승 트로피 그 수많은 영광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자친구랑 지방에 놀러 가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네, 지방에 뭐 어디 네. 뭐 펜션이라든가 무슨 저기 무슨 섬 같은 데 놀러 가서 네. 개인이고 우승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프로리그에서 뭐 팀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사람들은 평생 여자친구와는 놀 수 있어도 개인리그에서 우승 못할 겁니다. 그렇죠. 예. 아, 그리고 인연이 또 금방 또 올 거예요, 나중에. 언제든지 좋은 인연이 있을 거니까. 뭐 그렇죠. 뭐... 모든 커플에게 악담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 뭐 다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이제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고, 얻는 게 있으면 또 잃는 게 있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시기의 예. 문제죠, 지금은. 그럼요. 아니고요. 네. 네. 그럼 그 쉬는 동안에 뭐 하셨어요? 그 되게 하셔가지고 여행도 가고 친구랑 아 여행 다녀오셨어요? 어디 가 친구랑 그 통영이요. 아 통영. 예. 네. 친구분이랑. 예. 통영이면은 한려수도 있는 쪽인가요? 네? 아니 아닌가요? 충무김밥. 충무김밥 있는데요? 네. 아, 예. 아, 통영. 네. 네.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가보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 처음 가봤어요. 네. 아, 어떻게 하다가 거기 가실 생각을 했어요? 바다도 있고, 뭐 산도 있고, 뭐 네, 제주도도 네.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거기 또
아는 사람이 또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그쪽에 가게 됐어요. 조금 이제 뭐 마음이 완벽하게 편하다고 그러면 거짓말일 것 같은데 그래도 네. 네, 쉬는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는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현재까지는. 뭐, 네, 되게 제 네. 나름대로는 알차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책도 되게 많이 읽고 있고. 예. 뭐 일이야 잘 될 거고. 네, 그럼요. 네. 뭐 그런 거는 뭐 걱정을 안 하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여하튼 네. 자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우부님께서 처음에 타격을 입으셨기 때문에 계속 데미지를 입으면서 여기까지 허용을 했어요. 경력이 너무 많아서 달려들 수도 없고. 네. 아 탱커 시즈모드가 되게 버렸네요. 여기서 이런 장면에서 뚫렸었어요 예전에. 예. 물론 뭐 그때는 이영호 선수가 아래쪽에 이제 본진이었지만. 네. 지금은 멀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갇혔어요. 그냥 갇혔고. 네, 아 이건 디파일러도 없고 막기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야, 뱃을 도착하면 끝나는 거죠, 이건. 네. 그냥 풀고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네. 막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네. 들어가시네요. 열커가 하나도 없어요. 네. 자, 경기가 끝나기 직전입니다. 자, 공격은 예, 끝났네요. 네, 부족 당장 맞고 비탈리스크를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얼코를 아주 효과적으로 요리를 하면서 두 번째 게임도 이재동 선수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두 네. 번째 경기는 이제 너무